어서 나오십시오. 네. 10위 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랭킹 10위에 지금 올라가셨는데. 네, 영광이네요. 영광입니까? 네. 아하, 네. 아니 저는 글쎄요. 돈을 몇 위 정도 할 줄 알았습니까? 글쎄 뭐 그래도 100등 안에는 되겠지 그랬는데. 10위예요, 10위. 네, 겸손하시고요. 네. 김희애 씨가 겸손하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 게 네. 제가 지난번에 그 5,000원만 제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만 원 있으시면서 1,000원밖에 없다고 했죠. 굉장히 겸손하신데. 겸손한 거예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네. 김희애 씨는요. 네. 인기 있는 드라마를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기 있는 드라마에 출연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희애 씨가? 김희애 씨가 그냥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폭풍의 계절이나 아들과 딸들 전부 다 인기 있는 드라마에 출연하셨는데 김희애 씨가 그런 인기 있는 드라마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희애 씨가 출연하시기 때문에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건가요? 네. 걸까요? 네. 아니, 그건 뭐 두 분이 연기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운이 네. 좋았죠. 아하. 뭐 배우라면 누구나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고요. 네.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운이 좋은 거죠. 뭐. 김희애 씨는요. 어떤 역할이든 맡으면은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거든요. 강렬한 말까지 나 이제. 근데 그 폭풍의 계절에서요. 네. 여고실에 좀 놀았죠? 네. 노셨잖아요. 논 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네. 그거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그래요? 난 니들 같은 쓰레기들하고는 틀려. 와. 성공해요. 네. 이거를 신수경 씨가 아닌 우리 김희애 씨가 여기서 재방송하신다고 생각해서 한번 보실래요? 기대가 되네요. 제가요. 그 드라마 하면서 재방송을 안 해봤거든요. 에이. 원하시죠? 에이, 박수. 막상 하시려니까 설정. 난 말이야 너 같은 쓰레기급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미쳐. 역시 대단한 네, 맞는 연기자십니다. 저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딱 TV 도시들 설정을 하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여고시절 때 그 암흑계에 계셨나 보죠? 암흑계는 아니고 이렇게 그런 언더그라운드. 서클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네. 시커먼데. 어머니 되셨다는 얘기예요. 어디요? 시커먼데. 네. 근데 김희애 씨가요. 네. 약간 피부가 좀 많이 네. 하면은 아 근데 옛날에 제가 김희애 씨 그때 보고 요즘 네. 오랜만에 봤는데 네. 얼굴이 희 가지고 희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언제 봤는데요? 제가 그때 지나가실 때 그냥 옆에서 근데 그 얼굴이 희 가지고 희인 줄 알았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습니다. 희애가 아니에요? 까매예요? 아 저기 그렇게 까매지진 않았어요. 혹시 좀 검게 보이면은 아, 검게 네. 이제 저 말로 까매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어딜 좀 갔다 왔는데 어디요? 독일. 독일에 가셨어요? 아 폭포의 계절 촬영. 예,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네. 한 15일 있었어요. 근데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거기는 물이 너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뭐 무슨 세수를 하고 이러면은 얼굴에 막 뭐가 나고 더군다나 먹을 수도 없고 이래서 고생을 많이 해갖고 좀. 피부가 거칠어지고 좀 그러긴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봤나? 예. 독일에서 찍어온 네. 우리가 독점 공개해 드릴게요. 아, 있습니까? 저도 네. 못 봤어요. 그래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보겠습니다. 네. 아. 잘가옵니다. 네, 지금 홍주가 미넨 축제에서 장구 치면서 있는 그런 거예요. 안 치다가 안 치다가서 왠지 아우스만. 아, 피어시. 아, Studenten Bornheim, Tannenhaus. 아, 예. 아,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고 하신 거죠? 네. I don't know. It's beautiful. I can understand. You can understand me too. Oh, du bist aber auch eine wunderbare Frau. 뭐래? 어, 정연우의 아내 언니도 역시 아름답다고 하는군요. Bist du schon vergeben? 어, ich bin noch ready. 아, wirklich? 그냥 웃어요. 네. 오랜만이야, 홍주.
저 있는 곳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용케도? 저 장면은 김혜 씨 어떤 장면입니까? 네, 뮌헨 축제 안에 그 레벤드로이라는 맥주집이었는데요. 네. 저 안에가 한 7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 맥주집은 우리나라 그 호프집에도 사진이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아주 수천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맥주집이거든요. 그렇구나.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너무 지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야, 아, 손님들이 유럽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에요. 대단합니다. 네, 김혜 씨, 그죠? 아, 뭐 김혜 씨는 정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예, 특히 저 장면에서는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취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또 이제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흥분된 사람들도 많았고 네. 또 그래서 그 하여튼 운 좋게 저기서 찍게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찍었어요. 저기 좀 사고가 날까봐 그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찍게 돼서 저 인원하고 저런 세트에서 찍으려면 한 10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공짜로 찍었으니까 100만 불짜리 세트에서 진짜 그러네요. 마찬가지죠. 이게 좀 독일에서 촬영한 건데요. 네. 순 한국말로 나오대요? 딱 한 번 독일말로 나오고?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독어 좀 했어요. 독어? 한마디 네.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한마디 했는데 네. 나중에 방송에는 여러 마디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네. 맥주집 있잖아요. 네. 맥주집에서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면서 노시던데 그때도 잘 노시던데 그때는 그 이제 하루 종일 그 뮌헨 축제에서 촬영을 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이 공개홀에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네.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부 다 노란 머리들이 막 술 마시고 이러니까 숨이 막 콱콱 막히는 게 꼭 지옥에 들어온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연출자분이 아, 김혜 씨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김혜 씨가 전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웃고 그냥 경황이 없으려고 말았는데 아, 저 김혜 씨 노래는 안 되고 지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휘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도저히 대답을 했는데 저 무대에 올라가서 지휘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연기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네, 제가 네. 물론 연기는 많이 해봤지만 가수도 아니고 가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보겠고 또 뮤지컬 배우면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네. 고작 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무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 무대에 올라가니까 배우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아니고 그냥 홍주가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네, 저 장면이 굉장히 저기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세요. 네. 아, 근데 저 음악도 좋아하십니까? 뭐 음악을 아시고 지금 이런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모르는 노래를 그분들이 연주하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 뉴욕 뉴욕이라는 네. 노래는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는 노래가 나와서 쉬웠습니다. 그러면 저 장면이 대본에 없던 거였나요? 즉석 콘티였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거는 예, 저기 아니 생긴. 예, 그냥 저 안에서 맥주를 마신다였는데 네.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가서 네. 지휘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뭐 이태리에서 온 분들도 있고 뭐 여기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뭐 제가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술김에 보니까 동양 여자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유럽 여자애들이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왜 저 여자만 올라가게 해주고 나는 못 올라가게 하냐고 막 항의하고 그랬었어요. 아하 그랬군요. 네. 네. 근데 그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저도 중국에 가서 촬영을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한 10배나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왜 근데 많이 이렇게 관광을 다니셨나요? 관광 못했어요. 저희가 14박 15일 있었는데요. 네. 숙박했나 봐요. 그날 새벽 1시에 그 시간으로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촬영하고 네. 오기 전날까지 촬영을 해서 하루도 뭐 관광도 못했고 네. 좀 전에 저 친한 분들 만났는데 선물 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미안해서 혼났어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아주 후유증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네, 후유증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편안하게 쉬시고 네. 건강하시고 저희들한테 더욱더 좋은 연기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MC하는 네. 거 보니까 너무 신선한데요. 저도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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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